안녕하세요. 오늘 벤자민 가든 두 평짜리 마무리 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어젯밤에 늦게까지 여기 이렇게까지 설치를 다 했거든요. 지붕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붕만 덮으면 돼요. 그리고 못 만들고 아이고야 요렇게 돼 있답니다. 지금 요렇게. 그리고 뭘 했냐, 옥상을 잔디를 깔았어요. 이렇게 원래 벤자민 가든 이 물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땅에다가 밖에 만들어졌는지, 여기 모서리 보이시죠? 여기에서 고구마가 보이네, 내 손에. 여기에서 다리가, 요 다리가 한 요 정도 20cm 가까이가 떠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그거를 잘라냈어요. 잘라내고 이 방구목으로 만든 평상 다리를 없애고 그걸 깔았거든요. 근데 그걸 잘라내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그걸 또 메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받아보고 이게 뭔 힘이야, 요. 정말 힘이 하나도 없네 할 정도로 흔들흔들 할 것 같은데 하나씩 조립해 가다 보니까 엄청 이게 단단하더라고요. 여기까지 이제 지붕만 덮으면 돼요. 지붕 덮고 앞에 문은 미닫이니까 이렇게 문 만들어서 다는 건 이제 껌이에요, 껌. 어젯밤에 저거 뭐죠? 석가래인가? 저 꼭대기 만들 때 제일 힘들었어요. 해가 너무 짧잖아요. 시간이 그렇게 안 됐는데 깜깜해가지고. 이제 여기다 전기를 넣고. 왜 두 평 했냐 하면, 이 평상 바닥이, 요 바닥이 두 평 조금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 약간 턱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일부러 한쪽으로만 했답니다. 이렇게 기역자로. 관엽들, 여름에 햇빛 가리개로 관엽들을 요리 쭉 놓기 위한 거고요. 예쁘죠? 이제 다육이가 따뜻한 데로 들어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. 오늘도 사실 저희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낮에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또 올라왔어요. 뭘 먹고 있냐, 쫄면에 김밥으로 먹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